네, 고1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주장하는 문제예요, 나중에. 주장하는 문제인데, 자, 주장하는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뭐, 쌤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하냐면은, 주장하는 거니까 막 명령문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게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 되겠죠. 명령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should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had better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거기가 이제 이 글에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true 뭐가 사실이다 아니면 real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 글이 진짜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문제를 좀 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뭔가 주장하면은 뭐 해,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자도 똑같이 그렇게 아마 표현을 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은 정답을 찾기가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The dish you serve with serves as an anchor food for your entire meal. 자, 일단 주어가 좀 나왔는데요. 주어가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the dish부터 해서 여기까지, with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어디까지? You with는 이렇게 묶어서요. 앞에 있는 dish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냐면은 여러분이 시작하는 음식. 그러니까 먼저 이제 먹는 음식이겠죠. 먼저 먹게 되는 그 음식이 자뭐 하게 됩니까? serve as라는 표현 나왔고요. 자, 요거는 좀 네모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serve as라고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역할을 하다. serve as가. 자, 여러분 이건 잘 기억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serve as는 어떤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먹는 그 음식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앵커 푸드의 역할을 하더라. 뭘 위한 겁니까? For your entire meal. 여러분의 전체 뭔가 식사죠? 전체 식사에서 뭔가 앵커 푸드. 뭔가 닻을 내리는 음식. 우리 닻을 내리면은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죠, 배가.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여러분 전체 먹는 음식이 뭔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experiment show that people eat nearly 우리 50%고요. Greater quantity of the food they eat first. 자, 실험이 보여줍니다. 주어 동사 나왔죠. 자, 그다음에 대시 나왔네요. 자, 요거 한 가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동사 뒤에 대시 나왔거든요. 자,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대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뭐라는 것을 아니면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럼 해석이 아주 잘 연결되는데, 뭐 show 대시니까 뭐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뒷부분 보니까요, 뒷부분이 전체 다 이제 show의 대절, 대절이기 때문에 이제 줄 한번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대절이고요. 대절이도 이제 주어 동사가 있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거의 50%를 어떻게 합니까? 50% greater quantity. 더 많이 먹더라. 뭐에 50%를 더 먹습니까? The food they eat first. 그들이 처음 먹는 그 음식이죠? 처음 먹는 그 음식의 50% more이죠. more. 더를 먹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더 먹더라는 거예요. 50%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먹는 음식을 그냥 더 먹는다. 그런 실험이 있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If you serve with a dinner roll, you will eat more starches, less protein, and fewer vegetables. 자, if절이 나왔습니다. if절. if절이 어디까지냐면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디너 롤로 만약에 식사를 시작한다면, 자, 디너 롤이라는 거 혹시 압니까? 그 코스트코 이런 데 가면 파는데 그 약간 모닝빵처럼 생긴 건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니까? 여러분은
더 먹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녹말이죠, 녹말. 녹말이라고 적혀 있고요. 녹말은 더 먹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덜 먹고요. 그리고 채소도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너를 더 먹게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덜 먹, 이제 채소라든지 프로틴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몸에 좋은 거는 덜 먹는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Eat the healthiest food on your plate first. 자, 여러분 이제 사실 뭐 답은 나왔죠.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밀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명령문이 나오거나 슈도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명령문 나왔잖아요. 먹어라. 건강한 음식,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으십시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어라. 알겠죠? 자, 끝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as age-old wisdom suggests, this usually means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자, as라는 이제 접속사가 나왔고요.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suggest에서 주어 동사 나왔죠. 이렇게 오래된 그 어떤 지혜 또는 속담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 주듯이 이것이 보통은 뭘 의미합니까? Starting입니다. 뭘로 시작한다? 여러분 채소라든지 샐러드를 먼저 먹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뭐 뷔페라든지 이런 가면은 채소를 먼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먹는 음식을 이렇게 채소, 샐러드 이런 거를 먹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if you're going to eat something unhealthy, at least save it for last. 자, 이 표절이 또 나왔고요. 자, 이 표절이 어디까지인가 보니까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예정이라면 뭘 먹습니까? DS에 꾸며주죠. 이렇게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 뭔가 패스트푸드라든지 뭐 밀가루가 많이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죠. 이런 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At least, 적어도 save it. 그것을 절약해라. 아껴둬라. 남겨둬라. 자, 어떻게 남겨두는가? For last. 마지막을 위해서 남겨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뭐 맛있는 것들, 그렇죠?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것들, 치킨 이런 것도 맛은 있는 사실 건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먹을 예정이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좀 먹어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껴둬라야죠. 그래서 이 it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it이 바로 이게 something unhealthy죠. unhealthy food겠죠, 당연히.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 좀 나중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This will give your body the opportunity to fill up on better options before you move on to starches or sugary desserts.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이것이라면 뭐겠습니까? 뭔가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먹으라고 했죠? 이것이 줄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자, 간목이죠. 뭘 줍니까? opportunity. 기회를 주더라. 직목입니다. 자, 뭐 할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니까 to부터 options까지죠.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fill up, 뭔가 채울 수 있는 기회죠. 자, 뭘로 채웁니까? on better options, 더 나은 options. 자, 요 부분 한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모를 좀 쳐보도록 할게요. better options 있습니다. better options. 자, 요거는 좀 이제 별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빈칸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빈칸 문제로. better options. 더 나은 어떤 선택사항, 선택지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더 나은 옵션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거겠죠. 몸에 좋은 것들. 이제 그게 이제 better options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better options, 빈칸을 아주 괜찮은 표현이 되겠네요.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입니까? 자, 이제 접속사로 생겼죠. better이. 아, before가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다죠. 이것들을 여러분이
move on 하니까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겠죠. 이런 뭐, 또 녹말이라든지, 아니, 달달한 디저트, 이런 것들로 옮겨가기 전에 더 나은 옵션들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제 몸에 안 좋은 걸 먹을 거니까 처음에라도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식사 내내 안 좋은 걸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좀 뭔가 좀 건강한 걸좀 먹어라. 그걸로 시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아까 이제 건강한 걸로 시작해라는 게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정답 일단 5번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보기가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마라 라는 보기를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헷갈리겠죠, 되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마라. 맞는 것 같아.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문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 음식을 먹긴 먹되 그 나중에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